어제 이제 박연몰이 오픈을 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언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형 여자친구랑 전부터 좀 상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언제 공개를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걸 이야기해 왔었고 또 마침 이제 모델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사람들이 아마 댓글로 아마 언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냥 공개를 하자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예, 쿨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박연몰 모델은 제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예, 쿨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박연몰 모델 은 제 여자친구가 아니야 인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나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 누군지도 진짜 장난하나 진짜 어? 아니 진짜 너희들은 뭐 여자만 보면은 형 여자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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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어떤 사람들은 내 동생 보고도 여자친구야? 여자친구야? 내 동생이야 걔는 어 잠깐만 얘 내 동생인가? 아 왜냐면 내가 이거 잘 모르거든. 이거 관리를 내 동생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박연몰 전체적인 관리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 전반적인 관리를 내 동생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내 동생인가? 내 동생인가? 누구지? 머리 보면 내 동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날씬한 거 보면 내 동생인 것 같기도 하고 내 동생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내 동생인가 아무튼간에 임마 형이 몇 번을 말하노 내가 여자친구 생기면 내가 말해준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하노 내가 지금 1년 동안 여자친구 없다고 너희한테 말을 하고 있다 1년 동안 자그마치 1년 미치겠다 진짜 내가 진짜 아니 얘네들은 왜 자꾸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품절된 거 3개가 있더라고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 댓글로 박연몰에 요런 게 추가됐으면 좋겠다 요런 상품이 추가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한 의견이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주면은 그거를 보고 내가 내 동생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전달해 줄 테니까 박연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댓글 한번 읽어보자 형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고 그냥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형 미친 거 아니야 막 정신병원에 신고하고 재미TV 잡아가라고 그런 전화 하지 마라 근데 분명히 말했다 하지마 조만간 박연몰에서 산 물건 집어 던지는 거 보낼게 아니 얘들아 제발 좀 던지지 마라 아니 너거는 왜 자꾸 던지는데 저번에 그 박연이 그리톡도 사가지고 그 핸드폰에 안 끼우고 그냥 그 포장도 안 뜨는 채로 막 던지고 그러던데 얘들아 너건 진짜 그러지만 너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얘들아 좀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미친 구독자들아 왜 자꾸 그걸 던지는데 그냥 소중하게 보관해 그냥 어? 오늘은 좋아요가 더 많네 지금 기분이 어때 이거 어제 영상이지 야 나는 진짜 시청자들 구독자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제는 왜 좋아요가 댓글보다 더 많아? 왜? 너희들 그러는 이유가 뭐야 그냥 너가 마음대로 해 아, 오늘 좋아요 누를까? 누르고 아, 오늘 그냥 좋아요 누르지 말고 댓글 달자 아, 오늘 심심한데 구독 취소만 할까? 왜 그래? 형 나 오늘 캡처 두 번 해서 편집함 수고 아니 네가 왜 편집을 하는데 네가 왜 편집을 하는데 너희들 시청자고 구독자잖아 근데 그냥 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지 마 진짜 댓글 좀 달지 마 진짜 댓글 확인하기 힘들어 미쳤나 진짜 힘들어 진짜 내가 이 오빠 때문에 재미TV 영상 볼 때 항상 손가락에 프린트 스크린에 가 있고 컴퓨터 포토샵 사진 편집 앱을 깔았다고 크크크크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편집을 하냐고 왜? 너희들이 왜 편집을 하냐고 그냥 봐 영상을 그냥 영상을 보라고 나는 내가 하는 장면 그거 보라고 그냥 왜 그러는데 진짜 미쳤나? 돌았나? 어, 빨래줄에 걸렸나? 어? 재미측 사운드 잼나 잘 듣는데 플레이가 더럽고 에임이 비정상이 플레이가 더럽다 아니 플레이가 더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재미TV 측 재민이형 빼고 다 인기 많죠 아 이거는 인정 이거는 진짜 인정 특히 박연이가 인기가 되게 많아 그 다음 편집자도 인기가 많고 내가 요즘 내 동생 사진을 좀 안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내 동생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 동생 사진 잠깐 보여줄까? 아마 편집자 컴퓨터에 내 동생 사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집자야 내 동생 사진 잠깐만 보여줘라 아니 근데 내 동생 사진이 편집자 네 컴퓨터에 왜 있는데 미쳤나 진짜 당장 지워 이씨 미친놈 진짜 AV 촬영 가자! 아니 박연이가 AV 촬영 왜 하는데? 박연이! 야, 남자가 여자가? 어 냄새야 야! 우리 빨래 한 번 더 하자 어 안 그래도 그 빨래 박연이 빨래하는 영상 조회수 착살하던데 어? 박연아 빨래 한 번만 더 하자 이 똥강아지 같은 놈 진짜
형 실력 예전보다 많이 늘었네. 부들부들 기분 나빠. 아니 얘들아 내가 실력이 느는 게 왜 기분이 나빠? 왜? 아니 갑자기 이해를 할 수가 없네. 형 있잖아, 이제 새로운 콘텐츠 할 거야. 형 이제 경쟁전에서만 확실한다. 경쟁전에서 확실을 한 시즌 동안 하면은 티어가 어떻게 될지 내가 보여줄게. 나 마스터 간다. 분명히 나 마스터 못 가면은 머리 가운데를 이거 편집해라. 편집해 개똥까마귀야 진짜. 이 형은 실력이 늘수록 미쳐간. 아닌데? 나 원래 미쳤는데. 맞나 아이가? 어? 박연아 대답을 해라. 대답 니는 하는 게 뭔데? 사탄! 와 경쟁전에서 화킬은 좀 왜? 경쟁전에서 화킬하니까 더 짜릿하고 더 재밌던데. 아니 일반 매치랑 경쟁전 차이, 그 경쟁전 매치 차이점이 뭐냐면은 경쟁전에서는 아 애들이 4명 다니는데 엄청 긴장을 하고 엄청 뭔가 집중하는 게 보여. 그때 한 명만 딱 화킬하고 자살하잖아. 너무 재밌어 즐거워. 형 계속 화킬하고 다니면 경쟁전 솔코드 못 돌리게 패치됐어. 왜 솔코드로? 지금 야 다른 유튜버들 솔코드로 경쟁전 하는 사람들 없잖아. 내가 유일하다 아니야? 야 보여줄게. 경쟁전 솔코드로 마스터 골드 실버 브론즈? 역시 경쟁전 화킬이 제일 재밌어. 야 근데 어제 영상에 내가 경쟁전에서 한 명만 죽이고 자살했잖아. 진짜 경쟁전에서 화킬하고 자살하는 미친놈. 상대방 무슨 생각할까? 야 진짜 야 무슨 생각할까? 혹시 있잖아 앞으로 내가 경쟁전에서 화킬 계속 할 건데 나한테 화킬 당하고 내가 자살하는 거 그 당한 사람 있으면 있잖아 댓글로 좀 기분을 적어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어 그리고 이거 댓글 잔 새끼야. 야 프로필 사진 바꿔 이 새끼야. 진짜 미쳤나 진짜. 어떤 물음표 그거 같음 직원 크크크크 직원 그거 아니야 직원 그 원피스의 그 직원 맞지 직원. 이거 어떤 음흉해 크크크크. 아 잠깐만 이거 지금 한 사람이 계속 친구들한테 어떤 이거 카톡 날리고 있는 거야? 할 짓 없나? 미쳤나? 어떤 엔터 탈모 독수리 같은 크크크크 독수리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떤 몰라? 야 몰라는 좀 너무 관심 없는 것 같잖아 얘들아. 어 왜 몰라라고 하는데 어? 좀 표현을 해주고 잘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이거는 잘생겼다고 말 못하겠다. 이거 보고 잘생겼다 하는 사람들 미친놈들이야. 어떤 니 닮음 니 닮음 어떤 니 왁구 같은 아니 어떤 니? 아니 왜 다들 나라고 하냐. 야 이거 주인공 니 얼굴 사진 찍어서 내한테 메일로 보내. 내 소개시켜줄게. 얼마나 내 같은지 안 보자. 아 맞다 혹시 있잖아 본인 얼굴 나와도 괜찮으면은 형한테 사진 많이 보내라 알겠지? 형이 유튜브에 다 소개해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2020 버러돌이 최신판 제발 최신판 이런 거 좀 만들지 마라. 나 이런 거 별로 원하지도 않는다. 아니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왜 자꾸 하는데. 너가 청개구리가 그림자 분실술 그림자 분실술 할 줄 몰라요. 에? 이런 거 함부로 만들지 마세요. 진짜 왜 이러는데 진짜. 아휴 진짜 얘네들 진짜 이건 또 뭔데 진짜. 뷰티 유튜브 아니라고. 나 뷰티 유튜브 아니야 얘들아. 왜 그러는데 진짜. 아니 진짜 왜 이러지 얘네들. 미쳤나? 야 미친 그릇다야 이 미친 시청자야. 너희들은 왜 그러는데. 어?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냥 영상을 봐 미친놈들아. 아니 이런 거 얘들아 세계적인 작품에 형 얼굴 집어넣지 마라. 분명 맞다 내 형 이러다 신고 먹어. 어? 명예훼손죄 이런 걸로. 이런 거 하지 마라 알겠나 진짜. 근데 사진 표정 정말 잘 골랐다. 진짜 잘하긴 잘했네. 어. 뭘 봤는데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뭘 봤는데 도대체. 어! 이야 그렇지. 야 정말 오랜만에 보는 핸드폰 배경화면 정상적인 배경화면. 야 봐봐 내가 쌈수하고 나서 괜찮다니까. 내가 지금 아직 붓기가 덜 빠져서 그래. 붓기가 덜 빠져서 붓기 이거 있잖아 다 빠지잖아. 그럼 나 정말 잘생긴 사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너희들 나를 놀린 걸 후회하게 될 것이야. 이건 또 뭔데? 유유 이모티콘 또 만들었나? 아니 너희들 자꾸 단톡방에 이런 거 있잖아. 캡처 저장해가지고 있잖아. 막 애들한테 막 유유 이런 거 보내고 이렇게 막 형얼굴로 싸우고 그러지 마. 맨날 뭐 형얼굴 보내면 응 네 얼굴 응 네 미래 남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좀 내 얼굴로 싸우지 좀 마라. 왜 자꾸 싸우는데 내 얼굴로. 미쳤나 진짜. 이건 또 뭔데? 이거는 누군데? 어? 중국 사람 같은데. 어 진짜 내 미치겠네 진짜. 뷰티 유튜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는데. 근데 이건 좀 웃기네. 하지만 재민이 형 3년 후 참나 어이가 없네. 머리 어디 갔노? 성현아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지금 할 거 같냐? 내가 수고했다고 말할 거 같냐 이 성현아. 미친 성현이 진짜 돌았나 진짜. 야 근데 너희들 웃기더라. 나한테 욕 먹으면은 막 뭐 너무 기분 좋아서 그거 막 그 캡처본 뜨고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로 잘라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한다며. 재민TV한테 욕 먹었다고. 아니 왜 그래? 왜? 어? 왜 그러는 거요? 와이 전용 야동 VR 기기.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야 근데 VR 기기로 야동 본 사람들 있나? 나 그거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데. 재밌나? 그렇게 보면은 뭔가 진짜 내 눈앞에서 이렇게 뭔가 와 그렇게 하나 한 사볼까? VR 기기 싸더구만 요즘. 오늘 밤에 한번 해봐야겠다. 이건 좀 웃기네. 웃기나 재밌냐 아! 어이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화장을 해달라고 왜 자꾸 여자로 화장을 하는데 도라이더라. 어이 도라이야. 엔자 탈모 진아 W자 탈모. 재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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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냐. 아! 기절한 놈이 있네. 아 기래 미친놈. 나다 이 새끼야. 얘들아 너희들 내 얼굴로 이모티콘 만들고 이렇게 짤 만드는 거 재밌나?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얘들아 요거 좀 써먹어라 알겠지? 단톡방에서 뭐 누구야 누가 그랬어? 야 저번에 그거 누가 한 거야? 그러면은 요 사진 딱 올리면서 나다 이 새끼야. 이거는 뭔데? 이거는 뭔데? 그거 아이가? 보급차 보급차네. 모아이티비 구치 수고. 아니 아니 네가 잘못 불러놓고 저 차가 뒤집혔다고 해가지고 왜 나를 구독 취소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자꾸 나를 구독 취소하는 건데 왜? 왜? 아 참고로 얘들아 형이 또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배그를 하다가 혹은 모바일 배그를 하다가 재밌는 장면 재밌는 사항이 있으면은 뭐 녹화본을 뜨던가 다시 보기를 해서 저장을 하던가 뭐 아니면 스크린샷을 찍던가 그런 거 해서 형한테 보내주면은 형이 재밌게 편집해서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하려고 하거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배그 하이라이트 그런 거 그런 거 하면서 형이 진짜 재밌게 리액션 해줄 테니까 형 메일 주소 여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 이제 경쟁전만 해가지고 빡겜만 할게. 빡겜만. 형도 이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 보여줄게. 진짜 컨셉집 다 버리고 진짜 찐텐으로 진짜 점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플레이만 해가지고 킬할 때는 확실하게 킬하고 운영할 때는 확실하게 운영하는 그러한 진짜 찐텐 재미TV 모습 기대해라. 챌린저 간다. 잠깐만 지금 차 탈 것 같거든. 차 탈 것 같아. 얘네들 차 탈 때 한 번에 다 죽이자. 차 탄다. 이거 컨셉질 한 거 아니야. 빡겜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빡겜 한 거. 첫 판이라 긴장돼서 첫 판 매너 뭐잖아. 아 일로 들어온다 미치겠다. 일단은 얘 잡고 온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저 있네. 내 봤나? 못 봤지? 아직 못 봤거든? 아직 못 봤으니까 여기 있다가 제가 나오면은 봤네. 봤으면 봤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얘네들 팀원들 올 것 같은데? 지금! 뭔데? 야 잠깐만! 내 뒤에도 있다! 어디고? 어디고? 어딘데? 어? 잠깐만. 뭐고 왜 안 가지노? 뭔데? 아니 왜 안 가지는데 방금 뭔데 이거? 울타리 쳐돌았나 진짜 미쳤나 진짜 울타리. 아! 야 확실히 경쟁전이 좀 빡시긴 하지. 좀 뭔가 빡시긴 뭐 말이 안 나오네. 한 명. 두 명. 셋, 넷. 어이야 형. 괜찮아 내가 제일 빠르잖아. 야 진짜 찐텐으로 할게. 형 장난 안 칠게 이제. 아 이걸 점프 못하나? 어? 내가 킬했다고? 자 확킬하자. 아우 씨 진짜. 어 쟤 내한테 온다. 야 잠깐만 확킬해야 되는데. 지금 잡을까? 아니야 총으로 잡고 수류탄 던져서 확킬.
아 잘못 던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못 봤어 잡자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건방짐이 하늘을 찌르네 유튜버가 짱이야 씨 유튜버요 영원하라 어? 누가 카고파 쏜다 한 대만! 아, 잘 쐈는데! 어디가 너! 차소리!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대만 노린다. 왜 안 맞지? 왜 안 맞을까? 안 맞는 이유가 뭐지 도대체? 어? 어, 야, 보급이다. 보급 한번 먹어볼까? 지금 내 밖에 없거든. 다들 총 쏘고 있잖아. 빨리 가가지고 보급을. 아, 벌써 먹었네. 아, 잠깐만. 어? 야, 누가 쏜다. 야, 보급 먹었네. 누가 쏜다. 잠깐만. 언덕 눈썹 밑으로 갈게. 저 있네. 나무 뒤에. 기절 떴다. 기절. 저 있네. 내 거. 아하 총소리 저 있다 개딸핀데 아 나 깜짝 놀랐다 잠깐만 일단은 쟤 먼저 마무리하자 쟤 지금 딸피란 말이야 피 빨았겠지? 저 있네 아직도 저 있네 건방짐이 하늘을 찌르네 왜 자꾸 한 발이 부족하지 얘들아 야 그래도 형 잘 쏘세 형 좀 실력 좀 늘었다 아이가 어? 경쟁전 할 만한데 야 근데 경쟁전 이렇게 쫄깃한 맛이 쟤네들 아까 걔네들이잖아 세 명 있는 애 어? 야 저 바위 뒤에 있는 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한 명 기절 잠깐만 수류탄으로 일단 확킬 한 명 시키자 아! 야 미니가 별론가? 왜 머리 한 방에 안 죽지? 스르륵은 머리 한 방에 죽지? 맞지? 아이가? 맞나? 얘들아 댓글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형이 잘 몰라 사실 야 차 소리 겁나 나는데 갑자기? 하나, 둘, 세 명, 네 명이다. 아, 야, 쟤네들 네 명이다. 아. 지금 총 한 번 쏘면 안 되거든. 아닌가? 그냥 쏴야 되나? 얘들아, 댓글로 한번 적어봐라. 이럴 경우에 그냥 총을 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버텨야 되는지. 어? 저기 있다. 머리. 아, 진짜 왜 머리 한 대를 안 줬지? 스르륵 쏴야 되나? 아니면 머리 두 대를 탁탁 이렇게 쏴야 되나? 어디 쏘는 건데 도대체? 아 위치 들켰다. 총도 안 쐈는데 위치 들켰다. 차라리 그냥 총을 쏠 걸. 아 진짜 씨. 내가 바위로 이동하는 건 안 보일 거 아니야, 맞지? 나머지 야 저 끝에 있네. 쟤도 혼자 갔다. 아 그러면은 4대 1대 1이잖아. 쟤가 나를 쏘면 안 돼. 쟤가 나를 쏘면 안 되고. 우리 둘이서 뭔가 쇼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나를 쏘는 순간 이제 그냥 우리는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쟤도 그 생각을 하고 나를 안 쐈으면 좋겠는데 아니 야 나 쏘지 말라고 너랑 나랑 같은 편으로 해야 돼 지금 팀이 해야 돼 얘들아 아 멍청한 놈 쟤가 나를 쏘니까 안 되지 아 진짜 짜증나 죽겠다 진짜 아니 자기 장은 왜 또 안 걸리는데 진짜 걸리든 말든 안 걸리든 말든 야 이거 엎드려가자 야 엎드려서 간다. 내가 이렇게 몰래 가는 거 모르거든. 어? 눈 마주쳤나? 모른다.
잠깐만 동작 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님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이럴 것 같은데.